안녕하세요. 뉴욕기다리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구독자 사연 편으로 해서 함께 공유된 시간, 재미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었던 한국에서의 DJ 생활, 화려한 생활 1편 다들 보고 오셨죠? 예, 오늘은 우리가 궁금해하셨던 그에 관해서 2편입니다. 후편이라고 할 수 있죠. 후편 내용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좋으셨으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요. 네, 영상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김성호의 회상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노래 한번 들어보시길. 그 당시 부모님이 저의 결혼 생각을 염두에 두신 자금이 10만 불 정도였는데 제가 졸라서 사업을 하겠다고 달라고 졸랐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자바시장, 제 기억으로 그 당시 한국 동대문처럼 개인 디자이너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분들하고 일정 계약으로 한국하고 일본하고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고 물량, 주문 물량도 많아져서 잘 되고 일본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에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던 사업이, 그렇게 걱정 없었던 사업이 이상하게 자금이 점점 소진되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일본에 있는 브로커가 제때 송금을 안 해주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잠적을 하더라고요. 부랴부랴 일본까지 찾아갔지만 이미 사라지고 없어지고 참으로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소위 사기라는 범죄에 휩싸이다 보니 정신이 없어지고 결국에는 그동안 벌었던 돈으로 대금 지불하고 나니 정말 손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더군요. 또 한 번의 인생의 실패보다 좌절을 겪고 나니 미국 생활이 싫어지고 그냥 한국으로 가야겠다는 마음으로 무작정 한국으로 갔습니다. 한동안 집에 못 가고 방황하다 집에 들어가니 부모님은 이미 알고 있었던지 아무 말 안 하고 계시더군요. 미국 생활 포기하고 또 한 번의 방황을 하던 중 또 다른 기회가 생겼습니다. 당시에 DJ 했던 분들이 서서히 연예계에 진출하다 보니 저 역시 또 다른 기회가 오더군요. 연예계 또한 화류계가 아니겠습니까? 연예인 매니저, 이것 또한 그 당시 그다지 기회가 많지 않고 또한 흔하지 않은 직업군이었습니다. 실력 있는 연예인 매니저분하고 같이 일하게 되어서 일반인과 또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무슨 삶이 남들처럼 정상적인 직장 생활은 한 번도 해보질 못했습니다. 그렇게 연예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또 한 번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저는 한 번 시작한 일은 뭐든지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항상 많은 사람이라 이 일도 열심히 합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집에도 며칠씩 못 들어가고 촬영장 방송국을 집처럼 드나들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같이 일했었던 연예인 친구는, 여기서 제가 연예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그런데 제가 명시를 할 수는 없고요. 처음에 이니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H, J, K, K, Lee, L이죠. 그 다음에 S, J, H, M, K 등 몇 분이 더 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데뷔시켰다가 무명으로 간 친구도 있어서.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내가 또 한 번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당시에도 지금의 최고인 당대 최대 유명한 기획자 K씨 밑에서 일을 하다 독립해서 기획사를 하게 됩니다. S 여배우를 보고도 보고에 제 데뷔를 시키면서 인지도 올리고, 그때 신인이었던 K양을 착발 가맹까지 시키면서 일약 스타듬에 올리고, 대충 생각에 짐작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H, J 등등 연예인 영입을 하고 사업을 조금씩 펼쳐나갑니다. 가수, 매니저, 연기자, 기획사로 성장하던 찰나 대한민국은 IMF라는 최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 잔인한 폭풍은 연예계에서도 닥치기 시작합니다. 기획사는 연예인의 광고 수입이 들어와야 하는데 이 사태로 인해 자금난에 휘둘리게 됩니다. 충분한 자금력이 따라주지 않으니 점점 돈을 빌리거니 무엇인가를 맡겨야 하고 심지어는 안 좋은 거래를 시도하게 되고, 아마도 그때가 인생의 최대 난관이 다가옵니다. 결국에는 자금난에 허덕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잘 꾸려 가던 중에 연예인이 서서히 다른 기획사로 옮기게 됩니다. 이유가 어찌됐던 그 당시만 해도 그다지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도 많았었던 시절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 당시 연예인과 매니저 관계는 신의 그 자체였죠. 그러니 IMF도 그 신의를 버리게 만들더군요. 결국 연예인 모두 보내주고 홀로 남게 됩니다.
한동안 이 사실이 각 방송국의 나의 이야기가 화제였죠.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그 당시에는 남의 연예인을 끌어오는 그러한 행위가 뒤에서 서서히 일어나던 시기였죠. 배신의 배신. 아마도 그 당시 자금력 없는 그러한 기획사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도 그 또한 마찬가지이고. 잠시 모든 것을 접고 다시 재정비해서 발라드 가수 한 명, 신인, 여고생 배우 한 명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나락으로 떨어질 때는 누군가가 그러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박박 긁어서 데뷔시킨 가수는 첫 가요 프로그램에서 불안한 음정으로 노래를 망치고 내려옵니다. 라디오 코너 고정까지 악천고투 하였으나 실패로 돌아가고 나머지 신인 여고생 여배우는 매니저의 말을 듣지 않고 무리한 주연 욕심에 다른 기획사로 주례랑 치고 이 친구는 참고로 영화 주연이 탐나서 갔지만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영화 주연은 하면 안 되는 친구였습니다. 왜냐하면 영화는 흥하면 성공하지만 실패하면 그 순간 힘든 나날을 보내거든요. 이미 이 친구는 1년 정도 TV 시트콤에서 예약된 친구인데 그 1년을 못 참아 결국은 망가지고 나중에 가수로 데뷔한다고 했다가 가요 담당 PD가 저와의 의리 때문에 한 번 더 가요 프로그램에 출연을 안 시키더군요. 결국 또 한 번의 인생 참패로 또 시름시름 방구석 신세가 됩니다. 방구석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인생의 배신감, 참 이거 견디기 힘들더군요. 무려 방구석의 모든 이들을 거부한 채 몇 년 동안 세상을 등지고 살아갑니다. 참으로 세상이 어떻게 지나갔나 모릅니다. 그 많은 돈을 벌어 그 많은 사람들을 알고 지내도 그 당시에는 아무도 보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방황하던 그 시기, 마침 그때 친구가 있는 미국을 한번 방문하게 됩니다. 무작정 비행기표 사들고 미국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비행기에 몸을 싣고 만나러 갑니다. 머리도 식힐 겸, 그리운 친구도 만나볼 겸 그동안 일하면서 업무차 들렸지만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미국행을 다시 합니다. 중간에 친척들 만나게 되고 삼촌, 형님, 누나들 그냥 인사만 나누고자 만났는데 색안경 끼고 봅니다. 너 왜 왔냐? 여기 힘든데. 여기 살기 힘든데 왜 왔어? 마치 제가 빌어먹으러 온 놈 취급받더군요. 그냥 들린 건데 많이 변했더군요. 정감이 뚝 떨어지고 각박해졌는지 하긴 저의 주머니 속에 남아있는 돈은 단 1000불도 안 되더군요. 친구 집에 있으면서 진짜 미국의 현실을 맛보게 됩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은 진짜 천국이었습니다. 그만큼 빈손의 미국은 현실로 다가와 보니 정말 고생이 말이 아니더군요. 그전까지의 미국을 바라보았던 나의 시선은 눈꺼풀 덮인 눈으로 본 리얼 미국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새벽까지 직업을 두세 개 가지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전대비문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짜 아무도 없는 미국 오로지 나 혼자서 누구의 도움 없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지난 삶은 천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 사시고 계셨던 분들은 보니 정말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은 약간의 인종적 갈등을 이겨내시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을 보니 정말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겪으면서 이것도 그다지 꽃길만은 아니었지만 아마도 저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신 분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고통이 더 아프고 남의 행복보다는 적게 느껴지는 것이 인간의 섭리가 아닐까요? 희노애락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다를 뿐이지만 살면서 느끼는 한 가지, 남에게 보여주는 삶이 아닌 내가 즐겨야 하는 삶, 누가 만들어주지 않고 오로지 내가 만들어가는 나만의 스타일, 그것이 지금의 나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에 와서 과거를 회상해보니 항상 제가 하는 직업은 남들이 쉽게 접근이 어려운 전문 직업군을 가졌더군요. 여유가 되면 늦게나마라도 학교도 가고 싶어 했는데 살면서 바쁘다 보니 시간도 안 나고 미국에 살다 보면 잘 아실 겁니다. 그다지 시간적 여유가 생각보다 많이 없다는 것을, 그것은 그만큼 바쁘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항상 배우고 싶어 했던 것이 영상 제작 같은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지금은 틈틈이 인터넷 찾아가면서 영상 제작 편집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냥 나의 일생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스스로 보관하고 싶은 마음으로 영상 제작 편집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이를 먹다 보니 머리 회전도 느리고 손가락 행동도 느리고 젊은 날 부모님이 하시는 걸 보고 답답해 했던 내 자신이 이제는 부모님께 죄송스럽더군요. 이제서야 그것을 느끼니 말입니다.
미국의 생활을 더 적고 싶었지만 지금까지 과거를 회상하면서 글을 쓰다 보니 여기 계신 분들도 저보다 더 많은 일들을 겪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지난 과거가 중요하지 않고 내일이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어제는 오늘이 아닙니다. 항상 내일을 기억하면서 내일만 생각하려 합니다. 네, 오늘 영상 내용도 사실 좀 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쉽지만 굉장히 그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들 한 10명 정도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나중에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언급하면 아무래도 초상권의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수들 아무래도 언급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셔서 제가 언급을 안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 보면 굉장히 지금 나이가 한 50대 중반인 연예인서부터 30대, 40대 그런 가수, 탤런트, 그냥 일반 엔터테인먼트 굉장히 잘 나가는 대부분 그 연예인들이네요. 네, 그런 내용들을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면서 지난 과거에 대해서, 화려한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날의 나의 모습에 대해서 문득 흐린 날이나 비가 오는 날이나 눈이 오는 날이나 또 내 감정이 슬픈 날이나 회상을 하시게 됩니다. 다만 그런 회상 속에서 다소 징긋이 미소를 지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얼굴을 찌푸리거나 찹찹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오늘 영상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도 지난날의 화려한 DJ 활동 그리고 제2의 분야인 연예인 기획사 사장님서부터 일반 매니저까지 모두 섭렵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주변 환경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자체적인 문제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곤란을 받으셨던 내용이죠. 미국에 오셔서 마저도 다시는 특별한 사업이 뜻하지 않게 되셨고 그래서 지금으로는 최대한 내가 하루를 아끼지 않고 살고 계시는 모습 속에서 미래를 위한 또 다른 나만의 자기 능력을 위한 나의 모습을 갖춰주기 위한 부분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내용입니다. 대단히 내용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누구나가 겪을 수 있는 환경적으로는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감정은 똑같은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 미리 살고 오신 이민 1세분들 정말 열심히 사셨다고 박수를 보내주시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로움 대단히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생각에서 또 여러분들 추억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으신 모든 말씀이 있으시면 구독자 사연 여기 밑에 제가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사연 보내주시고 함께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시간 우리들의 시간이 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뉴욕 캐다리 쌤이었습니다.